23회 코리안 더비입니다. 코리안 더비가 고객분들 없이 8월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경마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마사회 캠페인처럼 힘내라 대한민국 다시 뛰자 말산업처럼 빠르게 코로나19 극복해서 고객분들 앞에서 경마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곳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불량 상태에서 서울과 부산의 3세 강자들이 모두 출전해서 승부를 겨루겠습니다. 3세 챔피언을 가른 2020 코리안더비 출발했습니다. 4번 마 영천질주 출발이 약간 늦었고 초반 선두는 안쪽에 1번 마 매니히어로 한가운데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와 6번 마 라운터프맨 8번 마 최강특급 3마리가 돋보입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단독 선두 8번 마 최강특급 계속해서 이마신 정도 단독 선두에 단독 2위는 14번 마 롤러브레이드 안쪽에서는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8번 마 최강특급 문세영 기수와 함께 4코너 중반까지 선두를 지켜냅니다. 외곽 쪽에서는 14번 마 롤러브레이드 한가운데서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안쪽 치고는 6번 마 라운터프맨 2번 마 흥행질주와 함께 두 마리가 안쪽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2번 마 흥행질주와 바깥쪽에 6번 마 라운터프맨 거기에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3마리가 앞섭니다.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바깥쪽에서 앞섭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익숙한 부산에서 온 세이브 더 월드 2020년 최강의 3세마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3번 마 세이브 더 월드 페로비치 기수 신인 조교사인 김영민 조교사에게 코리안 더비 우승을 안깁니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와라. 플리즈. 나이스, 나이스. 땡큐. 오, 나오네. 가자. 조심해서만 가자,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진짜 뺑크. 진짜, 진짜 덥고. 진짜 애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L'allenatore era preoccupato, ma anch'io ero troppo preoccupato per la corsa perché il cavallo non stava tantissimo bene con le gambe ultimi giorni e non potevamo fare fino alla fine quell'allenamento. Però abbiamo fatto in qualche modo e il risultato è venuto oggi, questa vittoria. Il cavallo c'aveva una sfortuna che sempre c'aveva numero largo. Io ho guardato le corse quella prima. Oggi c'aveva numero 3, io bene starto con tutti i cavalli e quindi abbiamo partito bene oggi. Bene, sempre mi sento bene qui a Seoul. Peccato perché oggi non c'era pubblico, peccato perché una giornata di piove, però Seoul è sempre bello. Cosa mi dà? Voglio anche ringraziare tanto al proprietario di questo cavallo che mi ha dato fiducia. E anche allenatore che è stato bravo di allenamento e tutti gli uomini di scuderia che tenevano veramente bene, bene questo cavallo questi giorni da quando ho montato. 파리 서울에 도착해서 수송 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말이 좀 신경통이 와가지고 걸음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말이 너무 잘 타줘. 기수가 너무 잘 타줬고, 페르비치 기수가. 그리고 우리 원정 와가지고 고생해준 식구들이 너무 고맙고, 서로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이 아팠어가지고. 경주 뛰기 이틀 전부터는 상당히 호전이 돼가지고, 조금은 안심을 했는데, 발죽이 나와서부터까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페로비치 기수가 마리 안에서 유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차분하게 달려가지고 정상적인 발주가 나왔고, 그리고 힘 안 들이고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수한테도 고맙고, 우리 식구들 관리 열심히 해준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좋은 말 맡겨주신 우리 신우철 마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말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뛰고 와서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신경통이 있었던 말이니까 마방에서 잘 체크해보고 말 상태가 좀 우승할 수 있는 상태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올라오고, 그거는 차후 말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